오케이 할게요. 시작. 안녕하세요. 글램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 만들고 있는 PD입니다. 저희가 이제 좀 늦었지만 20만 감사 인사 겸 그걸 또 핑계로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제 한 26만 정도 이제 됐는데 우선 먼저 그거에 대한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20만을 또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했어요. 여러 남녀가 출연하면서 카메라 꺼지면 뒤돌아서 안녕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연인까지 갔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. 헤어지셨어요.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개팅 채널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저희 채널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, 연애,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의 느낌과 감정 이런 것보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저희는 그 원인을 소통의 부재다. 그래서 아예 채널 운영 방안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. 첫 번째로 시청자분들의 콘텐츠 참여예요. 앞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좀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소개팅 콘텐츠인데 섭외된 리스트를 올려드리면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잘 맞겠다 혹은 어떠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세요?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려놨어요. 저희가 그럼 말 나온 김에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걸 해주신 분도 있고 외국인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고 저희가 이런 걸 반드시 참고를 해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런 관심 없어. 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출연을 하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. 내가 진짜 보다 답답해가지고 내가 나오는 게 낫겠다. 본인을 좀 뽐내고 싶은 사람, 나는 좀 헤비급 관종이다. 나 이번 기회에 이성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.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연을 하고 싶다면 아래 달려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채용인데요. 저희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력 상관없고 경력 상관없고 본인이 젠지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글램 콘텐츠보다 참신하고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. 본인이 작업했던 작업물이 있는 포트폴리오 저희 아래에 또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이 다음 내용이 우리 회사에 오면 이런 점이 좋다 알려주는 섹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진실성 있게 다가가려면 조금 오피셜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글램 유튜브 PD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 밥을 주는 거죠.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밥값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또 수평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꼰대가 없어요. 사랑, 연애, 만남 뭐 이런 큰 주제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를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내가 혼자 편집하는 게 되게 좀 일이 잘 된다. 재택근무를 충분히 허용을 해줍니다. 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걸 잘 만든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할 수가 있다. 그런 게 뭔지 안다.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케이. 됐어? 괜찮았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상으로 전달드릴 거는 다 끝났고요.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한테 좋은 호응 보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